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이제 함수하고 이벤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죠?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살펴본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역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번에는 5장이죠. 5장 해서 함수, 그죠? 함수와 이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역시 이 밑으로 우리가 폴더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CSS 이렇게 주고요. 다시 새 폴더를 만들어서 JS라고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역시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미지즈 하나 주고요.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추가를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라이브러리 폴더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폴더 해서 libs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컨트롤 N을 누르시고 컨트롤 S 해서 5장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ex01.html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지우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탭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코리아라고 KO를 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저 누군가의 이름을 외치는데 어떤 사람의 결과물을 외치는데 이렇게 외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자 도큐먼트 자 도큐먼트 점 맞나요? 스크립트 태그를 안 넣었군요. 자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그죠?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여기에다가 도큐먼트 점 라이트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뭐 1점 홍길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내가 5번만 찍고 싶어. 예를 들어서 10번이든 5번 찍고 싶어. 숫자가 증가되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5번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 3, 4, 5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자, 뭐예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br 안 했군요. 여기에다가 제가 br을 같이 넣어주도록 하죠. br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확인해보면, 이렇게 5개가 나왔어요. 그죠? 나오기는. 근데, 이거 상당히 지금 비효율적인 코드다, 그죠? 맞잖아요. 이거 우리 반복문으로 돌려도 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반복문을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풀어보면, 자, 이제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보죠.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위에 같이 동일하게 출력을 해보면, 자, 반복문 활용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for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bar 1부터 했으니까, bar는 1 하고요. 그 다음에, i가, 아이고, 여기에다가, i가 아니죠. bar는, bar i죠, i. i는 1이고, 그리고 i가, 얼마? 5까지. 그죠? 5까지. 이제 출력을 하는데 5번 도는데 여기서 i 플러스 플러스 하면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 넣으면 돼요? 이렇게 점 하고 여기에다가 i 값만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의 결과값도 동일하죠, 그죠? 이게 이제 반복문을 활용한 거예요. 맞습니까? 반복문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때요? 코드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맞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함수를 활용해서 푼다. 아주 더 쉽게 되죠.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내용을 이제 함수를 활용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하려 그러면 이렇게 포문을 계속 쳐야 되잖아요. 그죠? 반복을 하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함수를 활용해서 한번 선언해 놓고 코드의 재사용을 계속 우리가 호출만 하게끔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function이라고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call home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나서, 아, home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call name이라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name이라고 매개 변수를 하나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호출을 하는 이름이 여기에 내가 홍길동으로 줄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반복문 그대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이거 복사해죠. 복사해서. 자, 이렇게 붙였어요. 그죠? 붙였으면. 자, 여기에서 요거 들어가야죠. 네, 이렇게 들어갔으면. 얘는 다섯 번 돌면서 네임만 출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요 한간 띄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하고 여기에다가 네임을 주면 되겠다. 그죠? 네임을 주고 이렇게 딱 주면 우리는 함수를 호출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것도 주석 처리를 하죠. 주석 처리를 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을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여기서 매개변수 값을 이렇게 주면 매개변수의 값을 주면 그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섯 번씩 출력이 될 거고 맞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자, 어떻게 합니까? call name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매개변수 name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넣으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홍길동을 넣었다고 치죠. 홍길동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F5번을 눌러서 닫고요. F5번 눌러서 확인을 해봐요.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여기서 홍길동을 외치지 아니하고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 이렇게 외쳤다고 치죠.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신사임당도 이렇게 다섯 번이 호출이 되는 거. 뭐 이름만 바꿔주고 매개변수의 값만 달리주니까 결과가 달리 오죠. 매개변수를 달리주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죠. 다섯 번만 찍게끔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찍게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인자값 하나만 더 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반복했으니까 카운트라고 주면 되겠다. 그죠? 카운트라고 주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줬는데 이거 외쳐봐요. 이거 닫고요. 이거 실행해봐요. 실행하면요. 이거는 뭐죠? 신사임 요 콜네임을 호출을 하는데 요거를 호출하는데 네임에만 적용 들어갔고 얘는 적용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동일하게 가져가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10번을 호출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카운트로. 카운트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임당은 나는 3번만 출력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딱 했단 말이죠. 그럼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홍길동은 10번, 신사임당은 3번. 그죠? 이렇게 호출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함수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확장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건 뭐예요? 코드의 재활용이죠. 코드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해서 찍으려면 도큐멘트 라이트는 10번 들어와야 되고요. 도큐멘트 라이트 또 이거는 3번 들어와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 정도야 뭐 출력하는 거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거는 좀 그렇다 그죠? 예, 제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렇다 그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이제 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게 이제 왜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코드를 재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매개변수 값을 두 개를 주면서 이렇게도 확장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또 확장을 해나가고 또 확장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다시 한 개 더 해보죠.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EX02가 될 겁니다. 그죠? 해서 탭키를 눌러주고 자 이번에는 역시 KO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번에 또 역시 함수 2라고 하죠. 함수 다시 2 위에는 함수 다시 1이라고 만들어 두도록 하죠. 함수 다시 1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function이라고 해서 스크립트죠. 스크립트에다가 자 이름이 있는 함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function하고 hello라는 이제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죠. 이건 매개변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자 document.write 해서 여기에다가는 단순하게 그냥 자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넣어서 항주를 바꾸고요. 세미콜론 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헬로우를 몇 번을 호출하시든 우리는 상관이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함수의 원형이 될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함수. 즉, 여기서는 매개변수가 없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걸 실행을 해보면, 자, 반갑습니다가 세 번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갑습니다라고 아주 쉽게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함수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시면 함수 됐죠. 이렇게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리턴 값이 있는 함수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매개변수가 있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hello 그냥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죠. 여기서도 역시 똑같이 이번에는 매개변수와 리턴 값이 있는 함수 만들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자, function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자,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num1 그리고 num2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 bar 해가지고 result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고 바로 return에다가 쳐도 됩니다. 자, result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num1 플러스 num2를 더해서 어떻게 return을 합니다. return을 하고 여기다가 result를 호출하는데 이제 호출한 곳에다가 result를 넘기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호출한
호출한 곳으로 결과값, 즉 리절트를 결과값을 넘긴다라는 거죠. 이게 리턴 값이 있는 함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빠 해가지고 받아줘야죠. 그래서 value 이렇게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um 하고 내가 sum이 아니죠, add죠. add 함수를 호출하는데 여기에 100 그리고 200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알러트 창에다가 제가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수의, 아니, 두 수의 하는 게 낫겠네요. 두 수의 합 이렇게 해놓고 플러스 해서 value 이렇게 주면 자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는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F5번 키를 딱 눌러보고 실행을 해봅니다. 두 수의 합은 300이다 라고 이렇게 결과값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여기에서 뭐예요? 매개변수 두 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매개변수 두 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리턴 타입을 리턴 값으로 호출한 것으로 결과값을 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원할 때 우리가 호출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를 add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function하고 add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add 곱하기, 그렇죠? multiply도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multi 그냥 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서 넘기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래는 더하는 더하기 함수고요, 그죠? 이거는 뭐예요? 곱하기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곱하기 함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나는 여기서는 두 수의 합을 호출했고, 여기서는 나는 뭐를 호출을, 멀티플라이를 호출해서 이렇게 던졌다고 치죠. 그럼 두 수의 곱이 나오겠죠, 그죠? 곱.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하니까 두 수의 합 먼저 나왔죠? 그럼 곱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예. 이게 바로 함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도 되죠. 그럼 여기서 복사를 해서 다시 이제 뭡니까? 빼기 함수, 그죠? 빼기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하고 num1에서 num2를 빼보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죠? 그럼 이거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복사를 해서 호출을 하면 되죠. 그러면 두 수의 차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F5번 새로 고침 해서 확인을 해보면 합이 나왔고요. 그 다음 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마이너스 10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divide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함수를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고 우리가 함수를 얼마든지 이렇게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리턴문이 함수 이렇게 리턴문이 이렇게 리턴이 이제 리턴을 시켜주는 용도도 하지만 함수 안에서 리턴문을 이제 또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일단 이게 이제 함수2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었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보고 자 마치도록 하죠. 자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는데 EX03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역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다가 KO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리턴 문의 또 다른 용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딴게 아니고요. 어떠한 수를 입력을 받아서, 근데 그 수를 입력을 받는데, 만약에 그 값이 0이다. 그러면 함수를 나가게끔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거 한번 보죠. 자, 봅니다. 자, script 태그를 하나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제가 function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냥 뭐 간단하게 sum이라고 하나 만들죠. 매개 변수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바 해서 sum은 0. 지역 변수니까 반드시 초기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 count는 1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무한루프를 돌리려면 뭘 써야 된다? 무한루프 전용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무한루프를 시작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while 문을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true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돌면서 자, 윈도우 해도 되고 그냥 프롬프트 해도 됩니다. 알겠죠? 윈도우.프롬프트를 해서 숫자를 입력을 하라고 할 겁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요. 숫자를 입력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개 변수 타입으로 이렇게 그냥 1이라고 적어 둘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스트링으로 리턴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 더 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false int를 해야죠. 그죠? false int가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수로 number 타입으로 받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num이라고 이렇게 받아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값을 받았을 때 if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자, num이 예를 들어서 equal equal 제로다. 제로가 되면 얘는 이제 document write 해서 점 write을 해서 함수를 종료합니다. 함수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return문을 그냥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return 타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실행하던 return문을 만나면 실행하던 함수를 종료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계속 sum에다가 그게 아니라면 여기 안 걸렸다면 그러니까 0이 아니라면이죠. 그래서 sum 플러스 해서 여기에다가 num을 이렇게 더해 나가면 될 거고 자, 출력했던 값들을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입력값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document.write 해서 count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고요. 여기에다가 점 하고 한칸 띄우고 플러스 하고 sum을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한칸 띄우고요. br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count는 시도 횟수니까 count 뿔뿔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자, 왜안 나오나요? 아, 제가 호출을 안 했군요. 자, 여기서 자, 이 sum을 호출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무한루프 돌았고 이거 찍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document 점 write 그죠? write을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count 그죠? count만큼 실행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count 플러스 번 실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 밑에서 이제 sum을 호출을 해야죠. 이렇게 sum 이렇게 호출을 하고 딱 한번 호출하면 자 시작을 한번 해보면 자
0을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0을 입력을 하면 확인하니까 함수를 종료합니다라고 찍고 여기에서 빠져나와버렸다, 그죠? 함수에서. 이게 바로 return이 또 다른 용도라기보다는 뭐 그냥 return만 만나면 함수 종료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10 또 입력을 하겠죠. 20 그리고 30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니까 그 다음에 0 아이고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서 0으로 이렇게 줬다. 그러면 얘가 그동안 찍었던 것들이 스택에 이제 쭉 남아 있어서 첫 번째 10, 20 딱 이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0, 10, 10, 20, 30 뭐 이렇게 해서 취소는 안 먹히네요, 그죠? 0으로만 종료가 되네요. 자, 여기에는 none으로 제가 취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다, 그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무한루프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은 이거 하나인데 이게 이제 총 몇 번 실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해두면 되겠네요, 그죠? 자,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리턴문이 이제 얘는 만나면 실행하던 함수를 종료를 하는 게 바로 리턴문의 또 다른 역할이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실습 강의로 또 역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